아르헨티나가 13년 만에 다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와의 채무 상환 협상이 결렬된 게 원인입니다. 박영관 특파원입니다. 미국 두 개 헤지펀드와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채무 상환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13억 달러에 이르는 빚을 모두 갚으라는 헤지펀드의 요구를 아르헨티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This offer, which is legal for Argentina and doesn't violate our contract's clauses, was not accepted by the vulture funds. This offer wasn't accepted because evidently they want more.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1000억 달러 규모의 빚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후 2005년과 2010년 협상을 통해 채권단이 빚을 대폭 삭감해주기로 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은 미국 헤지펀드들의 소송이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헤지펀드가 요구하는 13억 달러를 모두 갚을 경우 이미 빚을 삭감해주기로 한 다른 채권단과의 협상도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Poca venta, están la fábrica están cerrando sus pensiones y no sé después de que si no hay acuerdo creo que viene la peor.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곳 중남미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